좋아요, 구독! 일단은 어제 시간에 무엇을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지속적인 AI 열풍과 함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의 수혜 주들이 또 움직여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또 이와 별개로 이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 이번 달부터 인천, 송도, 영종도 뭐 달린다라면서 이런 이 자율주행 관련된 또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나와줬던 이 테슬라의 8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설과 함께 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섹터의 수혜주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시 뭐 이런 관련된 섹터 종목들 보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의 수혜주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닥대 있는 구간대입니다. 바닥에서 지금 이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주면서 삼각수렴 돌파와 함께 상승세가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3,500원대만 강력하게 뚫어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구간대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또 같이 움직였던 게 두 번째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누가 봐도 이름에서 나 데이터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일단 보다시피 뭐 상승 추세에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고요. 단기적인 하방 추세대 돌파하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8,000원대라는 저항 구간대에서 지금 뭐 지속적인 저항대를 맞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8,000원대를 어떻게 뚫어내는지 뭐 강력하게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조정이 나왔다가 또 상방으로 돌릴 확률도 좀 높긴 하지만 뭐 단기간의 조정이 아닌 강한 상방으로 뚫어주면서 올려친다라고 하면은 신고 랠리도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이때부터 해서 2020년부터 해서 좀 상승을 했다가 근 지금 1, 2, 3, 4 거의 4년째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년 동안 지금 하락을 하더니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슈가 나와주는 구간대가 어디가 되냐고 하면요. 삼각수렴대 돌파하는 구간대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본격적인 상방으로서 고개를 들 확률도 높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 차트상만 본다 하더라도 강한 이 우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에 따른 이런 박스 구간대라고 하겠죠. 큰 박스 구간대 형성을 해봤을 때 5,000원 정도 구간까지 열려있는 만큼 앞으로 자율주행 구간,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의 스트레스들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라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라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의 스트레스다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뭐 비슷하죠? 아까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처럼 이 거의 4년 동안 하락을 했던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질 듯 말 듯 하면서 삼각수렴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주들 차트가 비슷한 점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간 때 역시나 돌파가 나와주면서 7,000원대를 어떻게 뚫어내는지 좀 지켜보시면 이 라닉스라는 종목의 상승에 있어서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 에스에즈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있다. 저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그래도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과 좀 다르게 그래도 상승을 하다가 눌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차트상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전고점이라고 해야겠죠. 자, 저항 맞고 저항 맞던 종목이 돌파 이후의 첫 터칭입니다.
증거점들을 첫터치 가는 만큼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모트렉스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든지 데이터 관련돼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스웨이드들 움직이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중에 오늘 제일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은 저는 사실 모트렉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사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믹스 이런 종목들이 차트적으로는 좀 더 바닥이고 차트적으로는 좀 더 상방이 더 많이 열린 종목은 맞지만 과거에 자율주행 관련된 있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모트렉스가 대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대장주가 이번에 역시 대장주의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모트렉스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모멘텀, 데이터센터 관련주, 특히 오늘 모트렉스를 조금 더 꼽아주셨는데요. 기술적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 장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급락했었던 종목들 역시 살펴봐야죠. 어떤 종목들 많이 급락했었는지,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주의해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들은 또 보면 최근에 또 급등했던 종목들이 단기간에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좀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시간에 하락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 최근에 AI 반도체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 세제들이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MZC라는 종목. NZC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인데 유리기판 관련돼서 사실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슈 받으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뭐 일단은 NZ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그냥 저항도 같이 맞아주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NZ이 아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YC캔이라는 종목. 자, YC캔 같은 경우 확 보셔도 그냥 이 유리기판으로 단기간에 지금 3배 정도 상승했던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3배 정도 상승하고 역시나 좀 조정 흐름으로써 연결되고 있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월봉상 흐름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신고가 패턴에서의 지금 이런 저항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JN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JNTC 같은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또 상승, 단기간에도 한 두 배 정도 나와주고요. 장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다섯 배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하락으로 좀 연결되는 모습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그러니까 유리기판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에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상승이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이 차익 물량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조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샌드랩이라는 종목, 샌드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실 뭐 저항 구간에서 지금 차트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항에서 차트가 무너지는 리스크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에서 하락했던 이유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해가지고 이제 매수량 선택한다는 거겠죠. 그것이 뭐가 된다? 추가 상장 된다는 거예요. 추가 상장이 된다는 건 역시나 물량 리스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의 시간에 좀 하락 포지션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DI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DI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투자 경고 그런 하락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좀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샌드랩이라는 종목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샌드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추가 상장한 데 있어서 얼마에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가격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샌드랩이 지금 매수 선택권이 4,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0원짜리 이 주식이 지금 상장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0원인데 14,000원이요. 그냥 누가 봐도 3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추가 상장한 물량이 이 차익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차익 물량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역시나 증시가 하방 쿠션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샌드랩이라는 종목 좀 제일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